네, 뭐 어제 오늘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. 마침 챙겨 오셨습니다. 좀 들어볼까요? SK 하이닉스. 네, 증권가에서 앞다투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. 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1년에 이제 몇몇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한 곳에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.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기준 가격이 1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. 목표 주가가 8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. 사실상 그렇다라는 건 매도 의견을 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. 네.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매물을 내놨는데 아마 오늘 그 거래되는 패턴으로 봤었을 때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러한 매물 압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냈던 그 원인 중에 몇 가지를 좀 거론을 해 보면 D램 현물 가격이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네. 그리고 이렇게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면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도 욕구가 떨어진다 이거예요. 가격이 앞으로 더 싸질 텐데 뭐하러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겠느냐라는 네.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수요처의 구매 의지까지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매도 리포트를 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쪽에 조금 무게감을 좀 두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침체는 아니다. 그런데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지금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. 4분기도 그렇게 되는 분위기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방 압력 받을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매매 전략 좀 지금은 네. 쉽지는 않아요. 사실 이 매도 리포트가 하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한꺼번에 나오다 보면 이게 다시금 매수로 좀 시그널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매물 압박을 계속해서 좀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. 네. 지금 주가가 연거푸 밀렸기 때문에 또 신용 반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매도세가 또다시 매도를 낳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황에 있어서의 악재라기보다도 증권가의 리포트에서부터 출발된 악재지만 그것 또한 악재라고 이해를 해보시고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고점권에서 그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맞아요. 영역이 네. 어떻게 그 전략을 짜볼 것인가입니다. 그런데 일단은 9만 7천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오늘이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지지가 10만 원 부근 뭐 적어도 9만 7천 원 언저리 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. 2020년 11월 선에 한 차례 저항대가 있었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가격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이후에 전략을 다시금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손절 고려가 좀 필요하겠군요. 만약에 11만 원 선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러한 전략을 좀 감안해보실 수 있는데 네. 현실적으로 13만 원, 14만 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마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추후에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추가 매수 이후에 탈출하시는 그런 방법들 네. 그 역시도 9만 7천 원에서 10만 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구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